지체들의 누림글 열어놓은 방문 옛날에 부모가 아이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릴 때는 방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초리를 맞다가 정 견디기 어려우면 열어놓은 방문으로 나가도 된다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혹은 스승이 제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기 어려워서 나간 아이를 잡아다가 다시 또 때리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줄을 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네 우물에 독을 풀면 해충만 죽고 사람은 죽지 않으리라는 태도로 견디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는 전체 카톡방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릴 때 어떤 사람은 견디다가 카톡방을 나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다시 초대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나가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초대하면 나가고 또 초대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스토커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인격적 존중을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들 중 누군가 카톡방을 나가면 쿨하게 존중해 줍니다. 그들은 나가자마자 즉시로 초대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리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알아본 후에 실수로 나갔거나 폰을 교환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초대해도 될까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런 태도는 참 배울만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 같은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피조된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저건 먹지 마라. 만일 먹게 되면 죽는다 라고 하셨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후로 극도로 제한받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